플레이스테이션 5가 곧 출시 예정인데요. 플스5를 아직 사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이입니다. 이제 곧 11월 12일 약 한 달 뒤 플레이스테이션 5가 국내 출시 예정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 최초로 두 종류의 플레이스테이션 5로 출시가 됩니다. 디지털 에디션 498,000원과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버전 628,000원에 각각 판매가 됩니다. 저 역시 매우 기대가 큽니다. 플스1부터 플스4까지 총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엑스박스보단 플스의 독점 게임들의 매력으로 계속 플레이스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플스4를 구입하고 나서 벌써 55개 타이틀 엔딩을 보았습니다. 지난 9월 18일 플스5 국내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품절이라는 소식을 듣고 플레이스테이션5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입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만 아직 플레이스테이션5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5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딱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주관적인 이유이니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기존 세대를 보면 하이원이 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2는 모든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이 동작을 하죠. 또한 초창기 플레이스테이션 3의 경우 플레이스테이션 1, 2, 하이원이 되었습니다. 초기형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을 완벽하게 하드웨어적으로 구동할 수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난 후 버전업이 되면서 기기의 원가 절감이라든지 다운로드 콘텐츠로 돌렸죠. 플레이스테이션 4의 경우 하위 호환성이 전혀 되질 않고 대신 플레이스테이션 3의 명작 게임들 라스트 오브 어스 등의 리마스터 게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초반에 기기가 출시되면 기기의 성능을 100% 활용한 타이틀이 별로 없고 또한 즐길 타이틀이 많지 않아 기존 세대의 게임들로 대체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PS 플러스 컬렉션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 독점 게임들을 지원하기도 하죠. 플스5 독점 게임 중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는 플스3 시절 출시된 게임의 리메이크이며 가드보어 라그나로크의 경우 2021년 발매 예정입니다. 당장 즐길 타이틀이 많지 않기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후에 독점 게임들을 보고 구입하여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참고로 플스4가 2013년 12월 국내 발매가 되었으나 저는 3년 뒤 2016년도 언차티드4가 출시될 때 구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 기기의 버전업입니다. 플스1의 경우 약 9번, 플스2의 경우 15번, 플스3는 20번 이상, 플스4는 6번의 기기 버전업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모델의 경우 여러가지 버그나 기기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플스3 초창기 버전의 경우 발열 등이 심하여 고사양 게임을 즐길 시 보드가 다운되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플스4의 경우 초창기 CD 꺼내기 버튼의 경우 터치로 되어 있어 먼지가 닿으면 게임 중 CD가 자동 노출되는 오류가 이슈였죠. 추후 신공정 1205번부터는 물리 버튼으로 개선이 되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발열 등 문제점을 수정한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버전이 무조건 버그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버전이 있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기이오니 출시 후 충분한 사용자 리뷰 등을 보고 구입해도 될 듯합니다. 빠르게 누구보다 신형 기기를 체험하고 싶고 하드게이머라면 플스5를 하루빨리 구매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게임할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이고 플스4나 스위치 등이 있으신 분들은 현세대 게임기를 충분히 즐기다가 천천히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으니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경우는 1년 정도 뒤에나 구입할 듯합니다. 아직도 플스4 즐길 게임 많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